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을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냐 안 세우냐를 두고 이 국힘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그래도 칼자를 쥐고 있는 용산궁의 의중을 꺾을 수 없기에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동훈 체제에 반대하는 비윤계들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당정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한동훈이 되면 사실상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런데 국힘당 일부의 이 같은 우려에 윤석열이 또 당무 개입을 했습니다. 국힘당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은 TV조선 박정훈의 정치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또는 김한길보다는 한동훈이 독립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딴에는 본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 국힘당에서 한동훈을 내세워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의 이런 메시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후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비대위원장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고로 당무 개입을 대놓고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인선은 한동훈 본인과 당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게 선을 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동훈이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한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민정수석 겸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겸 이제는 국힘당 비대위원장까지 전부 맡기고 또 맡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갈 때도 둘이 같이 가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국힘당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 곧바로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당적 박탈을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진호 전 당대표실 특보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견제 차원이 아니라 정치 혁신 차원에서 대통령의 당적 박탈을 법률로 입법화를 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당적을 못 가지게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예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준석이 발끈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 당적 박탈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겁한 자들이다. 추종할 때는 언제고 대통령을 내치라니. 개인의 N성가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단 배은망덕 하려나 보네요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힘당 의원들이 배은망덕을 한다? 선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힘당 실컷 이용해서 정권 잡고 자신을 옹립했던 자들을 다 몰아내려 하는 자가 배은망덕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본인까지 내친 윤석열을 왜 이준석이 이렇게 쉴드를 칠까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작금의 국힘당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이준석이 되려 윤석열을 쉴드를 칩니다. 그동안 이준석, 윤석열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을 당해놓고도 오히려 자신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당을 창당하네 어쩌네 하지만 설령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대승적 명분을 앞세워 또 저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아 총선 승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 중도 표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여
또다시 국힘당에 재입성하는 것이 아마 이준석의 계략일 거라 봅니다. 숨쉬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이 국힘당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총선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슬슬 북풍몰이를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NBN 뉴스7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아니면 전략자산 전개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한미특수전부대가 훈련하고 있는 것을 오늘 공개를 했다. 이번 주는 또 한미특수전부대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공중기동 그리고 핵심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소탕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두 가지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수작전 훈련이랍니다.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 대놓고 김정은 참수작전을 고려한다는 발언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더 부추기고 해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총선 전에 행여나 북한에 도발이 있을지는 않을런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1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한 기업가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체 검찰 수사만 받으면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경남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후원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이 사업가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길래 기업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검찰은 강압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국민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검찰을 수사를 받다 잘못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인데 말입니다.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검사는 즉시 그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즉시 감찰과 함께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인권 유린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흉악 범죄자가 아닌 이상이야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구속 전에 앞서 기레기들이 단독 보도를 쏟아낼 때부터 뭔가 불안불안했는데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분노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민주인사들은 늘 이렇게 당해하고 저쪽의 인사들은 버젓이 뇌물을 받는 동영상이 있어도 성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있어도 모든 법망을 다 피해나가는 것인가? 법은 딱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이 기울어진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민주인사들 다 죽이려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단합하고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는 안 당할 거라고 당내 분란이나 일으키고 있는 이낙연.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